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회차 선콜 200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조님이 에픽에 해서 큐브를 해서 했답니다. 어떤 옵션이었냐. 이거를 20억에 사가지고. 그렇답니다. 안 하신 노드님만 마지막으로 했다. 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아니, 돈이 안 들. 돈이 빡빡하게. 아니, 좋은 거 안 산다면서. 아니, 왜 후회 안 하는 템을 사고 그래. 대강 낀다면서. 아니, 무기가 60억, 70억 들어가면은 12성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나머지도 맞춰야 되는데. 와, 15억이나요, 주는 척 하는 게? 무기는 똑같네. 추가된 게 없네요. 언제요? 나머지를 어떻게 맞추냐? 일단은 찾아봅시다. 이 정도 어떻습니까? LD 두 줄에 완작돼 있고 12성짜리.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은데? LD 두 줄이라서 추업이 좀 아쉽긴 한데 가이도 괜찮고. 안 팔린다기보다는 다른 게 더 괜찮긴 하지.
거기서 애들 두 줄 값이 비싸니까. 깔끔한 거 사면은 팔릴 때도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괜찮은 걸로 구매하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내 시작을 잘못했어. 팔리긴 팔리는데, 이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는다는 얘기지. 가격이 문제겠지, 뭐다. 아, 무토는 원래 더 세요? 몬스터가? 자, 생각 구성을 좀 해보자. 몇 개 사야 되지? 1, 2, 3, 4, 5, 다섯 개가 돼. 1, 2, 3, 4. 네 개를 사야 되네. 몇 것까지? 이거 두 개는 일단 베이스 시켜놓고. 이 고귀한 EPR 어디 갔습니까? 자. 45. 10억씩 치면은 그림은 나올 것 같긴 한데, 무기가 얼마짜리가 들어오냐가 중요한데. 저걸 가져옵시다.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0억 순에 다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벨트는 좀 이따 생각해보고. 네네. 마력팔. 어깃다. 아, 17성이네.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이 몇인지. 아이. 31, 31이구나. 31, 31. 인트 2의 마력 7. 잘 올리고. 유전 바르고. 마력 8에 인트 6. 맞죠? 31이니까. 아, 적상 때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이 문제지요? 이런 거 괜찮다, 차라리. 별값이 좀 세긴 하네. 12억인가? 모자 가격이 있으니까. 1억 5천 정도. 1억 5천. 11억 정도. 아니요, 방어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 마력팔에 인트 오른 거, 아 인트 요 오른 거고. 두 번째 다음 부문 17성이에요. 다른 메리트 없고. 11억 정도? 저였으면은 다 직접 때려 박았을 텐데. 하기 싫어하세요. 이거 재계적 아니에요. 아, 방제 바꿔놓을까요? 아, 귀찮아가지고. 네네, 잠시만요. 다른 것부터 찾아볼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숄더 벨트, 숄더 벨트. 애플은 그래도 17성이 중요하죠. 아, 템은 뭘 해야 되는지 봐야 알지. 뭐 다짜고짜 다 돼 있는데 뭘 하라 그러면은 봐야 알지. 어떤 거 선호하십니까? 1번 별을 달아야 돼요. 2번 스타포스는 다 돼있어. 작을 해야 되지. 저는 그래서 제가 둘 다 돼있는 거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아, 작도 빡세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의 문제점은 이제 리턴작 같은 건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도박적인 소를 해서 실패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이분이 스타포스는 안 하신답니다. 안 하신대요. 아, 수다 팔고 교체하고 싶다. 내 거였으면은 그냥 노작 사서 팍팍팍 한번 해봤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유점을 바른다든지 그 정도만 해가지고 15% 정도 뭐 대강 쓰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메이지 숄더 하나 사고요. 그러면은 헤르메스 벨트가 남았죠. 벨트, 숄더 샀, 망토 샀고, 벨트 하나 사면은 이제 무기 남은 거죠. 아, 싸네요. 글쎄, 옵션에 따라 가격 다르겠죠. 10억 정도 선이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사성. 차라리 이거 살 바 이거 사면 안 되나? 잠깐만. 정신구 벨트. 벨트도 사면은 또 나중에 바꿔야 돼요. 이거는 별만 4억 5천이에요. 야, 68초 88초 AD 공식까지. 인트 40, 삼성 4억 5천. 아, 저게 비싼 거구나. 아, 저도 얼마나 사냥한지 모른답니다.
이건 또 5억이네. 6에 16초. 오, 4억 9천. 7억 80초. 와, 추억 좋다. 와, 괜찮네. 삼성 9%. 비쌀 때는 한 7억까지 가나 보네요. 5억에서 7억 사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 일단은 그렇고. 이러면 좀 뭔가 여유스럽게 돼가고 있는 것 같죠? 망토의 느낌만 좀 내리고 나머진 다. 아, 장갑이 없구나. 아, 그러네. 장갑이 들어와야겠네. 아, 메이지 글러브. 장갑이 없구나. 아, 16억. 어, 끌어올릴 텀을 사드릴까요? 아니면은 어떡할까? 끌어올릴만하지. 83, 24, 25, 26, 27, 28. 어, 오케이. 비싸다. 비싼 것 같아. 아, 근데 추업은 저게 좋다. 괜찮네. 83, 24, 25, 26, 27, 28. 완전. 아, 좀 애매하다. 너무 낮은 것 같아. 아, 이게 내 눈이 높아서 그래. 추업의 에디충이다 보니까 쉽지 않네. 그냥 장갑은 딱히 땡기는 게 없네. 와, 앱소리요. 땡기기 빡세죠. 왜 땡길 수 있었냐면은 보조무기가 돼 있어가지고. 어, 그리고 나머지도 좀 맞춰져 있는 거 있었고.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그렇지. 어, 아, 장갑은 레전드 사는 게 좋긴 한데. 20억이 들어온다. 90억에서 110억이 된다. 아, 근데 아까 전에 모자 그게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 너무 많이 날렸죠. 와, 근데 아니 그 정도로 안 되냐. 어떻게. 야, 그러게. 스타포스 이벤트 끝났는데 올라오는 게 없네. 이벤트 때 하는 게 좋죠. 이벤트 때 얼마나 꿀입니까? 이런 기회 없지. 두 개가 같이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아, AD가 좀 2.5줄이네. 추억 때. 유니크 966. 오, 자기 14. 아, 자기 이상하다 이거는. 그죠? 아, 45불 이벤트죠.
이런 경우 흔치 않지. 4270 이게 더 좋죠. 훨씬 좋네. 와 이거 왜 이렇게 좋냐. 개 좋네요 이거. 장난 아니네. 야 장갑은 아직 별로 사고 싶은 게 없다, 그죠? 세기도 하고 벨트도 좀 애매하고. 법사 AD 마력10은 싼가? 그럼 검색을 해볼까? 법사 거라 좀 싸죠, 공격력에 비해서. 아 마력10 괜찮다. 인트 효과지. 이게 괜찮아 보이네. 아니면은 아예 마력 땡길 수 있는 걸 땡기면은. 장점으로는 이제 에디션을 열었을 때 마력이 나면 좋은 건데. 서로 장난감이겠죠. 공격력과 다르게 실물링은 에디를 하는 게 낫겠다. 인베인에 있는 거는 에디가 없어요. 에디도 없고 자기 안 돼 있어가지고. 2개가 안 돼 있어요. AD가 없고 자기 안 돼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걸 쓰고요. 각인도 나가야 되니까는. 아, 토도용으로 이걸 쓰고 싶긴 한데. 자금 뭐 적당히 한다고 하고 써야죠. 아 잠재가 열려있는 걸 샀으면 좋겠는데. 9%짜리는 빡세네. 최초의 정도 두 번 먹어봤죠. 각인을 열어야 돼. 이걸로 갑시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말도 안 돼. 와 아이고 인트 1 올랐다. 인트 4 올랐다. 와
아니 너무 사기급으로 올랐는데? 야 이거는 자기가 써야 되고 이거는 고귀하니 배의 반지로 토도할 거고 그러면 벨트나 맞고 무기나 맞고 반지 두 개 맞출 거고 메커 하나 맞추고 장갑 벨트 사고 20억 들어오면 벨트 장갑 사고 귀걸이도 그래도 마력 한 줄 이상은 좀 땡겨와야 될 것 같고 엉투기 아쿠아틱은 토도해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코인 있으시죠? 이거 사냥 안 하나? 아 있구나 시간 되시면은 각인 열고 잠재 9% 띄우고 이거 두 개만 어 이거하고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잠재하고 해가지고 9%만 띄우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내비두시고 어 이해하셨나요? 본주님? 오늘의 숙제 드렸습니다 고귀한 EPI 반지 따시고 어 에픽 해가지고 9% 띄워놓고 껴놓지 말지 오늘의 숙제입니다 네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요거 두 개 그리고 이것까지 이것까지 예전 발라가지고 9% 띄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억 들어오고 그러면은 11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무기를 70억 땡겨오면은 나머지 부위를 아 무기 60억으로 줄여나? 60-70억 예상하고 나머지 부위를 맞추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고귀한 EPI 반지는 네이버에 고귀한 EPI 반지라고 치면은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지 오케이 그럼 일단 2회차 맞춰도 괜찮겠지요? 아 이번 회차는 본주집 큐브 해가지고 사소하셨고 일단은 별의 중심을 둬서 17성을 들고 왔고 이거는 에디 두 줄에 그냥 나쁘지 않아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네 장갑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됐겠죠? 이것으로 2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